15일 오전 9시를 기해 경기와 강원, 세종 등 중부지방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 충북 북부에 10cm 이상,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남권 내륙, 충북 중북부에 3에서 8cm의 눈이 내릴 것이란 예보입니다. 대설주의보가 4개 이상의 시도에 내려지는 등 큰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자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또 대설위기경보 수준도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도와 고속도로에서 지방도로 연결되는 부근 등 눈이 잘 쌓이는 곳은 특히 제설 작업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터널 진출입로와 교량, 램프 구간 등 결빙 취약지역 제설 작업을 위해 가용인원 총동원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주요 도로에 대한 제설 작업을 마친 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면도로와 전철역, 학교, 어린이집 인근에 후속 제설 작업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대본 1단계가 발동되자 관계 부처들도 사전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설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설 현황과 제설 창고를 점검했고, 경찰청은 교통경찰 729명을 투입, 480여 곳에 대한 교통관리를 실시했습니다. 교육부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대설 및 한파 기상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 예상시설에 출입금지 조치를 내리라는 내용의 긴급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습니다. 또 등 학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 휴업을 하는 등 학사 운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대설, 한파 취약 지역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기상청은 큰 눈과 함께 한파도 함께 찾아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16일도 전국 대부분의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를 밑돌겠고, 또한 최근 내린 눈이 얼어 도로 결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계량기와 수도관 등에 동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비닐하우스 등 적설 취약 시설의 경우 사전 제설 작업으로 피해를 예방하도록 안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